자,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제두 번째 파트에 나와 있는 거 우리 생명보험 이론 관련된 단원별 문제를 조금 톡투를 조금 높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 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험 계약의 관계자 하면은 보험 회사가 있고 보험 가입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요런 자들을 다 관계자 이렇게도 얘기하고. 당사자 얘기하면은 보험회사 그리고 보험 계약자 간의 둘 인정 계약이 되는 거죠. 둘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되지만은 그러면 피보험자를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피보험자도 그리고 수익자도 당사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계약 관계자 또는 계약의 당사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용어를 너무 세분화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따지지 마시고 다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보험회사, 보험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험사업 관련돼가지고 금융 쪽이니까 금융의 위원회죠, 여러분들. 금융위. 위원회에 우리 허가를 받아서 보험사를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 감독원 아닙니다, 여러분들.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의 위쪽. 자, 우리 계약자는 여러분들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자연인, 법인 모두 가능하고 1인, 다수 아무 상관 없습니다. 우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다 1인, 다수, 아무 상관없어요, 다. 그쵸? 근데 계약자와 수익자는 보험료를 내는 자, 보험금을 받는 자, 이런 자들은 자연인이건 법인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피보험자와 관련된 부분은 이 피보험자는 피를 흘리는 게 법인이 피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으로 한정되고 그 숫자는 이건 뭐 1인, 다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 명이어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 연생보험이다라는 거 공부했죠. 부부간에. 그죠? 둘 중에 먼저 죽으면 보험금 주겠다. 또는 둘 중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게 되면 보험금을 주겠다. 뭐 이렇게 계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인 다수 모두 상관없다. 자, 우리 4번 보니까 여러분들 4번 보니까 보험 수익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해서 수령할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그 수나 자격에 제한이 없죠. 있다 그러면 틀려요.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 관계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엄청 기초죠? 근데 시험 문제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자, 우리 보험계약 체결하고 유지화하는데 동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고르시오라는 거죠. 우리 이제 계약할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하는 기간 중에, 계약할 때 여러분들, 만약에 계약자가 19세 미만자, 미성년자라고 하면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죠. 맞죠? 자, 2번 보니까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타인인 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타인의 사망보험 또는 타인의 생명보험.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자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그렇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필요로 하는 거지, 구두 동의는 안 됩니다. 자, 우리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인 보험 수익자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자, 우리 타인을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이건 뭐예요?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타인의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뭐뭐의 보험. 뭐뭇을 위한 보험. 요 개념 다 구분하시죠? 그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것들을 뭐뭐의 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들 뭐뭇을 위한 보험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는 거죠. 요거 구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기출도 됐었고, 그죠? 자, 우리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인 보험 수익자의 서면 또는 구두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쵸? 요런 경우는 되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에서 가입할 때, 체결할 때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고, 자, 요런 보험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다른 수익자로 변경할 때, 자, 이럴 때도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죠?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요런 경우는 어떤 데 나오죠? 뒤쪽에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자, 우리 뭐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해지했을 때는 이 수익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상법 공부했던 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구두 동의 있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험 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보험 수익자의 서면 동의.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뭐 문제 상으로는 이제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렇죠? 간단해요. 자, 그리고 이제 3번 지문과 관련된 부분들 이제 요런 해설을 보게 되면은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타인인 보험 수익자의 서면 또는 구조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지문은 요 계약 체결할 때 수익자의 동의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유지할 때도 아무런 필요 없어요. 유지할 때. 해지할 때나 뭐 필요할 수는 있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죠. 계약자와 우리 이제 피보험자의 관계예요. 같은 경우를 뭐뭐의 자기의, 다른 경우를 뭐뭐의 타인의, 의자가 들어가야지 맞겠죠. 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죠, 여러분들. 니은은 두 번째는 수익자가 다른 경우. 자, 같은 경우는 뭐뭐를 위한, 자기를 위한, 뭐뭐를 위한, 타인을 위한, 요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의 생명보험.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아주 기본적인 이 용어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험 계약 시에, 그렇죠, 보험금을 받을 자, 즉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자 결정과 관련된 일반적인 논리예요. 일반적인 논리. 수익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사망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누가? 피보험자가 죽었으니까 피보험자의 상속인. 그리고 장애 2번과 관련된 부분들 피보험자가 다쳤으니까 이 피보험자가 받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맞을 거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생존보험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살아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자가 이제 받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연결하는 문제예요. 연결하는 문제. 자, 우리 해당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뭐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 생존보험금은 맞고 장애보험금은 피보험자라고 해야 되는 거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만 맞네요. 니은만.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모집 보조자 해가지고 이제 보험 설계사라든지 대리점, 그렇죠?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 뭐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보험 모집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 보험회사가 보험 모집을 해야 되는데 회사가 모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대신해 준다 또는 중개한다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한다라는 표현들은 우리 설계사한테 이제 중개하는 자다. 그리고 중개사한테 중개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요 대리점은 대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대리라는 말은 대리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 중개사에 소속돼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다. 요 대리하는 자가 틀렸다고요. 중개하는 자다 이래야 된다고요. 자, 우리 대리점은 여러분들 대리권이라는 게 있죠. 이제 모집 3권이다라고 해서 계약 체결권, 고지 의무와 관련된 고지 수령권, 그리고 보험료 수령권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대리점이다. 권한이 있다. 대리권. 그렇죠? 자, 우리 3번과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대리 요 말이 잘못됐죠. 중개하는 자 이래야지 맞겠죠. 자, 우리 모집 3권은 대리점만 있는 거지 다른 데는 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4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이거 말장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에요. 이거 용어와 관련된 부분들. 자, 우리 설명을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22년도 이제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쉬워요. 계약자 피보험자는 1인 또는 다수 모두 가능하다. 맞나요? 수익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1인 또는 다수 다 됩니다, 여러분들.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자, 니은 보니까 피보험자, 계약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피보험자, 계약자 피보험자의 관계니까 뭐뭐의 보험, 뭐뭐를 위한 보험, 뭐뭐의 보험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니은이 들어가면 틀리네요. 니은 들어간 거 틀리게. 자, 우리 디귿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존보험금 발생 시에는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존보험금은 뭐예요?
생존보험이라는 얘기는 만기 때 돼가지고 뭐 만기보험금, 배당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약자가 수령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계약자가 수령하는 겁니다. 피보험자가 아니죠. 좀 전에 이제 문제도 봤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것도 잘못됐죠. 자, 우리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여기까지 맞죠? 중개. 대리하는 자, 여러분 틀려요. 그리고 권한들, 각종 권한들이 있다, 없다? 없다. 맞죠? 권한들이 있는 자는 대리점이 권한이 있는 거고. 그렇죠? 리을, 정확하게 맞는 문장이죠. 이게 정확한 문장이다라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 5번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기억 리을이 정답이 된다. 문제가 여러분들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말장난 문제라는 말장난. 정확하게 여러분들 그 보험 계약 관계자를 모르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다음 여러분들 옳은 것 고르시오라는 건데 2012년도 뭐 그렇죠. 한참 전이죠. 10년도 더 됐죠. 그런데 뭐 그렇죠. 알고 있으면 좋겠죠. 우리 뒤쪽하고 다 연결되는 그런 문제예요. 뭐 1번 보험계약을 부활한 경우는 계약이 실효된 이후에 시점부터 부활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모든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죠. 해지되고 미납해지 이후에 부활될 때까지 실효된 상태에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여러분들.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를 타인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죠. 옳은 것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서로 다른 경우는 타인의 생명보험이라고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와의 관계죠. 서로 다른 경우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다. 맞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이거 정확하게. 맞죠? 그럼 정답은 2번이네요. 옳은 거 고르시오. 쉽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다음 여러분 3번. 무효라는 것은 애초부터 유효하게 성립됐으나 이 말이 잘 틀렸어요. 애초부터 무효다. 무효는. 애초부터 유효였지만은 뭔가 잘못돼가지고 소급적으로 없었던 걸로 한다. 이게 취소죠. 취소. 무효와 취소의 개념 차이예요. 그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에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려야 하나 부활 청약 시에는 고지 의무가 없다. 항상 여러분들 고지 의무는 신계약을 체결하나 아니면 부활 시에 부활 청약하나 똑같아요. 부활도 신계약하고 똑같은 절차입니다. 고지 의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지 의무 대상자는 여러분들 계피죠. 계약자, 피보험자. 요것도 맞고. 그렇죠? 요 말은 맞고. 신계약할 때 고지 의무 있고 부활할 때도 고지 의무가 있다. 다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부활. 부활도 언더라이팅 다 합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보험 목적물 그 대상을 얘기하죠. 여러분들. 객체. 생명보험은 그 사람, 너 이거를 얘기한다. 손해보험은 물건, 주택, 자동차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험사고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아팠다, 질병 걸렸다, 암 걸렸다. 그렇죠? 자동차 사고 났다. 이렇게 걸리면은 보험금 줘야 되겠죠. 보험금 지급 사유라고도 하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자, 3번. 보험금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합의하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얼마의 사망보험금? 뭐 1억 원. 민영보험사. 우체국 말고. 우체국은 4천만 원 이내에서 그렇죠? 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보겠습니다.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이 같은 경우를 전기납,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긴 것을 단기납이라고 한다. 참, 말장난 문제죠. 자, 우리 보험기간보다 보험료 납입기간이 더 길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종신보험가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보험료 납입기간, 이게 보험기간이에요. 보험료 납입기간은 더 길대요. 이게 말이 돼요? 더 짧은 보험을 단기납이라고 한다 이래야죠. 긴 거가 아니라. 말장난에 속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도 출제하죠. 옳지 않은 것의 총 개수를, 개수 묻는 문제. 아, 이런 문제가 문제 풀 때 제일 어려워요. 하나라도 잘 모르면 다 틀려요. 다 하나 차이잖아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렇죠? 그리고 잘 보셔야 돼요. 옳은 것의 개수냐, 옳지 않은 것의 개수냐, 틀린 거의 개수를 묻는 거예요. 괜히 맞는 것만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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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가지고서 뭐 몇 개네 이렇게 골라버려가지고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억 보겠습니다. 보험 목적물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보험 발생의 객체, 너,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될 범위와 그까지
그 너 죽은 것만 보상한다. 사망보험. 주택화재보험. 그 화재, 주택에 그것만 배상한다. 그래서 그 범위와 한계가 딱 정해지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자, 니은 보겠습니다.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해서 보장이 제공되는 기간으로 위험기간 또는 면책기간이라고 한다. 맞는 말이나요? 아니죠. 보장기간, 위험기간, 책임기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보험금 안 주는 기간, 면책기간이다 이런 말하면 틀리죠. 면책기간하고는 다른 말이죠. 반대의 개념이에요. 어찌 보면. 그죠?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들 잘못된 말이다. 지급 보겠습니다. 보험료라는 것은 보험기간 내 보험사고 발생에 대해서 보험자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 보험자, 보험회사가 주는 돈. 이거는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금이라고 해야죠. 그렇죠? 보험료는 그런 위험보장에 대해서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 이래야지 보험료죠. 보험료와 보험금을 모르면 안 되죠. 자, 리을,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은 항상 일치한다? 아니죠. 같으면 전기납, 짧으면 단기납. 이거죠. 이렇게 다 체크해놓고서, 아, 이거 하나네? 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하고 나오시면은 여러분들 큰 코 다친다? 라는 거예요. 그쵸? 아셨죠? 묻는 게 뭐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의 개수. 그래서 정답은 세 개다. 잘 풀어놓고 틀려, 이런 것들을.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23년도 기출문제, 작년의 문제네요. 이건 뭐예요? 옳은 것의 개수는, 그쵸? 자, 1번, 똑같은 지문이죠? 맞는 거다. 자, 2번, 니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험기간은 보험에 의해서 보장되는 보장기간으로 위험기간 책임기간이라고도 하며,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을 승낙함으로써 개시된다. 맞는 말일까요? 위험기간이다, 책임기간이다, 면책기간은 말은 없으니까 이거 맞아, 여기까지. 그런데, 자, 언제부터 보장이 되는 보장기간, 보험기간. 언제부터 보장이 돼요? 승낙함으로써? 아니죠. 1회차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책임이 개시되죠. 자, 우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거고, 1회차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은 개시되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하면은 성립, 승낙. 자, 돈 받으면은, 이제 돈 줘야지. 이렇게. 그쵸? 두 개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 설명드렸죠? 자, 지급 보겠습니다. 보험사고란 보험에 담보된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맞나요? 그렇죠. 자, 리을,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험사고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될 금액이 되나요? 정확하나요? 맞죠? 맞는 거 세 개수. 몇 개? 세 개. 자주 이렇게 내가 이런 문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생명보험 기본 원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설명하고 있는 기본 원리는 뭐냐? 자, 우리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대수의 법칙, 뭐 수지 상등의 원칙 이런 거죠. 주사위도 여러분들 한 번 던져서는 6분의 1 확률을 예측하기가 좀 힘들다. 그런데 여러 번 던져야지 6분의 1 확률이 예측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여러 번 던져야지 확률과 실제 발생하는 건의 편차가 줄어든다. 많아야 된다. 횟수가 많아야 된다. 뭐예요? 대수의 법칙이죠.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 다음 대수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틀린 것 고르라는 문제. 그렇죠? 자, 우리 관찰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늘리면 늘릴수록, 그렇죠? 우리가 확률 예측하는 것들의 측정 정확성은 높아지겠죠, 당연히.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우연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발생 시기 등은 불확실하지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관찰해보면 통계적으로 발생 확률을 산출할 수 있다. 응? 이거 뭔 말일까? 그쵸?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했을 때는 확률 발생 가능성 발생 시기 등이 어느 정도 확률치가 추정되지만은 특정 개인만을 했을 경우에는 확률을 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가입자 수를 많이 해라, 그거잖아요. 지금 뒤바꿔서 설명했죠, 여러분들.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 보험 집단, 보험 단체의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 단체의 발생 확률은 예측된다. 근데 너 개인만의 확률은
모르겠다. 이거는 어떻게 측정하냐, 이거를 가지고 확률을. 그러니까 많아야 된다. 그래야지 보험을 운영할 수 있다. 보험이 돌아간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수의 피보험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동질의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 집단이 존재해야 하고 그 피보험자 수가 많을수록 정확성은 커진다. 맞죠? 자, 4번. 보험자가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빈도라든지 강도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다. 이 대수의 법칙이 작동되는 게 가장 기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체하는 것은 그래서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문장만 길을 뿐인 거지. 그렇죠? 자,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상부상조 정신, 서로서로 도와주는 게 보험의 기본 정신이죠. 자, 그러면 서로서로 도와주는데, 그러면 돈 가지고 도와줄 거니까, 돈을, 그쵸.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거냐, 어느 상황에 도와줄 거냐, 이런 것들을 또 예측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부상조 정신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험에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중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보험에 접목시켜서 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이게 바로 구조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 맞나요? 맞죠. 자, 우리 이거와 관련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생명표와 관련된 부분들도 나와요. 교재, 국민생명표, 경험생명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 이제 보통 보험사들은 여러분들 생명보험사 우리가 경험생명표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체국은요? 우체국만의 우체국 생명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대수의 법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질의 위험 집단이 아니라 그렇죠? 너무나 쉬운 문장이죠. 동질의. 동일한 성질을 가진 위험의 집단들, 개모임도 끼리끼리 하죠. 그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수지상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대수의 법칙과 다른 개념으로 피보험자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도 제대로 작동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천만의 말씀. 자, 우리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그렇죠? 많아야지만이 확률을 예측한다. 이게 대수의 법칙이고 이거 많은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험료가 산출될 것이냐. 즉,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수지상등의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생명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각 연령대별로 뭐 생사, 뭐 잔존상태라고도 합니다. 생존자, 사망자 뭐 이런 것들. 나타내는 표를 생명표, 사망표라고 한다. 자, 이거 뭐 틀린 말인가요? 사망자, 생존율, 평균 여명. 뭐 1번 지문. 자,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항상 이 생명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냐면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요 말 자체가 틀렸어요. 발생 확률을 예측하고 어느 정도 될 거냐라는 거, 율 같은 거, 생존율 뭐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은 그렇죠? 뭐 예측하는 표인 거잖아요. 앞으로 이걸 토대로 해서 예측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오는 개념인 거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지상등의 원칙에 입각할 수가 없죠. 이해됐나요? 그렇죠. 자, 현재 생명보험사는 여러분들 조정국민생명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써요. 과거에는 썼어요. 지금은 경험생명표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청에서 나오는 이제 국민생명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생명표가 없었던 시기였죠. 근데 요런 것들을 일부 조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조정 국민 생명표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썼던 것은. 그러다가 이제 보험사에 자체적으로 생명표를 만들었어요. 자, 요런 것들은 이제 경험 생명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 생명보험사는 경험 생명표를 쓰는 거지 조정 국민 생명표는 옛날 아주 옛날 옛적 얘기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체국 보험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국영보험이므로 우체국 보험만의 생명표가 있다고 했죠? 국민생명표 이런 거 안 씁니다. 자, 사망률은 일반적으로 의료기술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따라서 낮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망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 연도에 따라서 생명표를 분류하기도 한다. 맞나요? 맞죠? 뭐 잘못된 거 없잖아요. 자, 우리 사망률을 따질 때 여러분들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 사망률이 떨어지잖아요. 낮아져요. 그래서 사망 상황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과거에는 의료 기술이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그렇죠?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겠죠. 근데 지금은요. 사망률이 상당히 낮아졌잖아요. 연도에 따라서 생리표가 달라요. 그리고 사망을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질병 사망을 측정할 거냐, 상해 사망을 측정할 거냐, 다 묶어서 측정할 거냐, 여러 가지 각도에 따라서 사망률도 생명표를 분류하는 것들도 다 다르겠죠. 그리고 지역별로도 다르겠죠. 연령대별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성별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서울시만의 사망 생명표, 우리나라 전체 생명표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회사, 어떤 직업만의 생명표 다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생명표 이런 것들은 만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 4번은 맞는 문구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요 1번 문구.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따라서 원 입각해서 요게 수지 상등에 입각해서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입니다. 수지 상등에 입각해서 이런 말이 맞다라고 하는 표현들은 어디에만 적용되냐? 수지 상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험료를 산출해야 한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 그렇죠? 뭐 사망표, 생명표 이런 것들은 수지 상등에 입각해서 작성된다. 이거 다 틀려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작성되는 겁니다. 자, 대수의 법칙이 수지 상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1번 대수의 법칙이 전제가 되어야 수지 상등의 원칙도 성립한다. 맞나요? 그렇죠. 이게 최초예요. 이게 처음. 이거에 입각해서 생명표도 만드는 거고 이거에 입각해서 수지 상등의 원칙도 적용되는 거고 첫 단추는 대수의 법칙.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다수의 피보험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 집단을 가진 보험 집단의 존재를 바탕으로 특정 개개인마다 사고 발생 가능성 및 발생 시기 등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특정 개개인이에요? 아니면 그 집단 전체예요? 전체죠. 대수는 그룹핑한 거예요. 개개인은 몰라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한 명 죽더라 이게 나오는 거죠. 자, 3번 수지 상등의 원칙은 개개인의 가입자 입장에서가 아닌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총액이 지급되는 보험금과 사업비 등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이 바로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수지 상등의 원칙 맞나요? 맞죠 여러분들? 맞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안 죽고 어떤 사람 죽잖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 보험금 주고 안 죽은 사람은요 보험금 못 받잖아요. 근데 전체 보험료는 다 받잖아요. 이 돈으로 다 이루어진다. 보험회사 입장에서의 입장이 수지 상등의 원칙인 거지 개개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내가 낸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보험금 왕창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고 터지면. 개인 입장에서는 수지 상등의 원칙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자, 3번 맞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상부상조 정신을 구체적으로 시킨 과학적인 그런 원칙들이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라는 말 맞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들 특정 개개인마다 개인만이 적용된다. 개인에게만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개인이 수지 상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틀린 말이죠.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다 수지 상등의 원칙과 대수의 법칙은 보험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지 특정 개개인만 보는 거는 아니에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옳은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옳은 것. 자, 기억. 대수의 법칙, 수지 상등의 원칙은 생명보험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화시키는 원칙이다. 맞나요? 맞죠? 서로서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기본 정신으로 상부상조 정신인데 어떻게 그런 상품으로 보험 상품으로 만들 것이냐 금전적인 돈 문제로 이끌어낼 것이냐 그거를 완성시키는 그런 원칙들이 바로 대수의 법칙과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자, 니은 생명보험에서 여러분들 다수의 피보험자로 구성된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 집단이 존재하고 수가 많을수록 통계적 수치는 정확해진다. 대수의 법칙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생명보험회사는 여러분들 경험생명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죠. 맞아요. 자, 리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란 개별 특정인의 보험계약에 있어서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같아야 된다. 항상 수지상등의 원칙 그리고 대수의 법칙은 전체의 관점인 거지 개인의 관점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 개인은 다를 수 있다.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리을만 틀리다.
자, 연결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험료의 구성 항목에서 예정 기초율, 예정 우리 예정률이라고도 하고 3위원 방식과 관련돼서 그렇죠. 우리가 위험보험료, 저축보험료 그리고 부가보험료에 해당되는 사업비 그거를 예측하는 것들을 예정 기초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자, 위험률이라는 것은 얼마나 죽을 것이냐, 얼마나 사고가 발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고 발생 요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위험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율이라는 것은 저축보험료를 얼마나 수익을 내면서 운용을 할 것이냐, 이자 수익,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수익이 나니까 어느 정도 보험료를 깎아줄게, 할인율 할 때도 적용되는 거, 이자율, 수익률 이런 개념이 바로 예정 이율. 사업 비율은 여러분들, 그렇죠? 얼마나 많이 유지 관리하는데 돈 재반된 부수 비용들, 경비들을 얼마나 쓸 거냐라는 게 바로 사업 비율. 이렇게 매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B로 가야 되고, 니은은 A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은 C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네요. 이런 문제가 전형적인 여러분들 사랑의 짝대기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랑의 짝대기 문제.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3위원 방식 예정 기초율 세 가지 예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돼 있죠. 예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이제 위험보험료라는 게 있죠. 위험보험료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정 위험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저축보험료라는 게 있죠. 이 저축보험료에 대해서는 예정 이율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부가보험료 쪽에서는 여러분들 뭐가 있죠? 부가보험료 이런 것들은 예정 사업비율이라는 게 있죠. 사업비율. 예정 해지율 이런 말은 없어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라는 문제예요. 1번 맞나요? 맞네요. 그렇죠? 자, 2번 질문 보니까 사망, 질병, 장애 이거 다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죠. 사고, 사고 터지는 거, 위험, 사고율 이런 것들을 예정 위험률로 하는 거고요. 자, 우리 적립금 보험료 낸 거 운용하고 이렇게 막 불이해 나가는 거, 수익 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정 이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각종 운영 경비 같은 거 쓰는 거, 사업비 쓰는 것들을 우리는 예정 사업비율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문제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자, 3위원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험료를 대수의 법칙에 입각해서 의거해서 예정 사망률, 위험률, 이율, 예정 사업비율 3대 예정률을 기초해서 계산하는 방식이다. 맞죠? 1번이 뭐 틀렸나요? 너무나 쉬운 거죠. 자, 우리 예정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예정 사망률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가요. 그러면 반대로 생존보험은요? 오랫동안 안 산다는 거죠. 오랫동안 연금을 안 줘도 돼요. 그러면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이런 역의관계. 한쪽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두 개 다 기억하면 머리가 복잡해. 그래서 사망률이 올라가면 사망보험이 비싸진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생존율이 올라가면 생존보험의 보험료가 비싸져요. 연금보험, 연금보험, 생존율. 오래 산다, 장수. 장수하면은 보험, 연금을 계속 줘야 되니까 종신연금은 보험료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생존보험의 보험료는 내려가고 사망보험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이래야지 맞겠죠. 자, 우리 예정 사업비, 사업비 경비 좀 덜 쓴다 그러면 보험료는 다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자, 예정 이율. 보험사가 운용 수익을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받아도 되겠죠. 그렇죠? 예정 이율이 낮아지면 여러분들 보험료는 올라가고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간다. 그렇죠? 4번도 지금 반대로 설명했어요. 요거 3번 사업비네요. 사업비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맞죠? 이거 틀린 거. 자,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여러분들 보험료는 올라가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떨어집니다. 이거 맞겠죠? 그렇죠?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정이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내야 되니까 보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여러분들 충분히 운용 수익을 낸다는 얘기죠. 보험료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답이 요것도 맞는 거고 요것도 맞는 거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둘 중에서. 자, 우리 보험료를 여러분들 결정하는 원칙. 보험료를 결정하는 원칙은 대수의 법칙이 아니라 수지상승의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질문 저기 이제 말장난이 하나 딱 들어간 거예요. 나머지 뒤쪽은 다 맞는 말인데 그 대수의 법칙에 의거해서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계산하는 방식의 보험료 결정의 원칙은 수지상승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아, 1번 질문 아주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 우리 16년도의 기출 문제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예정이율 수익을 많이 낸대요. 그런데 예정이율이 별로 떨어졌어요. 수익을 별로 못 낸대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많이 걷어야 되겠죠. 맞나요? 맞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예정 사업비 경비가 별로 안 쓴대요. 그러면 보험료는 여러분들 내려가겠죠. 싸지겠죠. 맞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순보험료는 장래 보험금 지급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 맞나요? 맞네요. 순보험료하고 부가보험료. 그렇죠? 맞죠? 뭐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다른 개념이냐? 다른 거 순보험료가 아니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보험료는 여러분들 순보험료와 우리 부가보험료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이 순보험료 내에서는 그렇죠?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다. 자, 우리 4번 보니까 여러분들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거해서 사망률, 이율, 사업비율, 3대 예정률을 기초로 계산된다. 뭐가 틀렸죠? 이거 아까 봤죠? 말장난 문제. 그렇죠? 수지상승의 원칙에 입각해서 보험료는 결정되는 겁니다. 자, 우리 현금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 방식. 현금흐름 방식은 여러분들 우리 3위험 방식에서 기초율을 잡을 때 세 가지 요소. 뭐예요? 예정된, 우리가 위험률, 예상되는 이율, 예상되는, 사업비율. 자, 요 세 가지만 놓고, 보험료를 결정하는 게 3위험 방식이라고 하면은, 이거 말고도,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계속,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또는 유지하고 있으면서 유지하는 기간 중에 뭐예요? 각종 유지가 잘 될 수도 있고 해약도 많이 할 수도 있고 해약이 안 하고 계속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회사가 추구하는 이익도 많은 회사가 있고 적은 회사가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각종 여러분들 위험 요소, 수익 요소, 위험 요소 그리고 수익 요소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되는 그렇죠? 율들 다 있을 거란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보험료를 결정하는 거 이게 바로 3위험 방식이 아니라 현금흐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첫 번째 현금흐름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세 가지 방식 요소 이외에도 이거와 함께 유지율, 판매량, 수익률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험료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그래서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데 회사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니까 회사마다 최적화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목표 수익률을 만족시키는 영업보험료를 역으로 산출하는 방식을 통해 보험회사는 상품 개발의 유연성을 제고와 함께 보험 소비자는 상품의 선택폭을 확대할 수 있다. 맞죠? 각 보험사가 같은 종신보험이라고 해도 보험료가 다 달라요. 회사마다 사정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 3번 보험료 산출 시 보수적인 표준 기초율을 일괄적으로 가정해서 적용한다. 아니죠, 여러분들. 회사마다 최적 과정을 적용하는 거지 보수적인 가정을 체결하는 것은 3위험 방식인 거죠. 4번 새로운 요소들을 다 반영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아주 정교하게 보험료를 산출하는 장점은 있지만은 너무 힘들죠. 그렇죠. 우리 비용이라든지 시간 여러 가지 많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다. 뭐 문제는 저 평이한 문제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 요 부분 있죠? 현금흐름 방식의 기초율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경제적인 가정치에 해당되는 것과 계리적인 가정치에 해당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죠. 3위험 방식에서 하나, 둘, 셋, 1번, 2번, 3번 뭐예요?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 비율 이외에도 4, 5, 6, 7, 8, 9, 10, 헤아릴 수 없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 반영한다고 치면 우리 교재는 몇 가지로 이렇게 정리돼서 나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이 중에서 경제적인 가정에 해당되는 가정치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어떤 거가 경제적인 가정에 해당되고 어떤 것이 계리적 가정에 해당되는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계리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보험 계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보험에서 빠져나가는 거, 소멸되는 거, 사라지는 거, 없어지는 거, 손실 보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은, 자, 우리 경제적 가정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돈이 들어오면은 플러스 수익을 내는 거. 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리면 된다. 수익, 뭐 이율, 뭐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 나온 것들을 하나하나 보죠. 경제적 가정과 관련돼서 일단 수익률 맞겠죠? 사업 비용은 잘못됐겠죠. 비용은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계리적 가정 이쪽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 우리 할인율. 할인율도 어차피 이율 개념인 거잖아요. 이율. 이율. 그렇죠? 맞겠죠? 자, 위험률. 사업비. 이건 다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죠. 요거 마음에 드네요, 여러분들. 그렇죠?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사업비율. 요거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계리죠. 그렇죠? 이해됐나요,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이해됐죠? 이거를 다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외우면 의미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얘기죠. 그래서 저 뒤에 종합문제에서 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면 3위원 방식에서는 계리적 과정, 경제적 과정 이거 구분 안 되냐? 구분하죠. 위험률 이건 뭐예요? 계리적 과정에 해당되는 거고 이율 이건 뭐예요? 경제적 과정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사업비용 이거는 뭐예요? 계리적 과정에 해당되는 거고 그 이외의 것들도 어느 것이 경제적 과정이냐 어느 것이 계리적 과정이냐 이렇게 다 구분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적 과정과 계리적 과정은 현금흐름 방식에서만 사용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3위험 방식에도 세 가지만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굳이 경제적, 계리적 가정을 구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넘어가는 거일 뿐인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 뒤에 종합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질문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 왜 3번이 정답이 틀린 질문이 아니냐 조금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좀 편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단어에만 우리 교재에 나오는 그 표로 해서 3위험 방식 그리고 현금흐름 방식 분류된 표에서 이 경제적 과정과 계리적 과정이 현금흐름 방식에만 그 말이 있는데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3위험 방식에서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못 박아서 탁 구분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분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구분 안 하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의미로 해석하시라고요. 의미로. 계리적인 의미가 뭐냐. 그리고 경제적인 의미가 뭐냐. 이렇게 구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이렇게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우리가 21년도 이제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이제 옳은 것, 현금흐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것 고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보수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예요? 3위험 방식인 거죠. 현금흐름은요? 현금흐름은 최적화된 거. 그렇죠? 각 보험사별로. 자, 보험료 산출이 비교적 어렵죠. 복잡하고 간단하다 이런 말 나오면 틀리죠. 자, 우리 3번 보니까 상품 개발 시에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상품 개발 후에 리스크 관리가 용이한 방식이다. 맞나요? 수익성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돈 될 것, 돈 빠져나갈 것, 즉 수지타산 정확히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들어올 거 나갈 거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상되는 해약률, 뭐 해지율, 손해율, 그리고 투자 수익률 이런 것들 정확하게 계산해서 이 보험료라고 하는 금액들을 너네 보험사마다 최적화된 딱 맞는 보험료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나갈 돈, 들어갈 돈에 대해서 수익성 분석은 필수 절차인 거죠. 필수.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보험료 결정해서 보험 상품 판매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어라?
자꾸 왜 적자가 많이 나지? 그러면은 내가 수익성 분석한 요거를 끄집어와서 적자가 나갈 게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수익 날 게 이렇게 수익 날 거라고 봤는데 수익은 요만큼밖에 안 나고 나갈 거는 이만큼 나간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수익은 그대로 나는데 나갈 게 더 많이 나간다. 그러면 이쪽만 통제하면 되는 거고 수익은 조금 나는데 그렇죠? 우리 나갈 거는 똑같이 예상대로 나간다. 그러면 수익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안 해놓다라고 하면 수익성 분석을 안 해놓고 보험료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건지 이거 다 뜯어봐야 된다는 얘기죠. 수익성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탐험 방식은. 근데 현금흐름 방식은 이렇게 미리 세팅을 해놓고 매뉴얼이 딱 있는 상태에서 요 표준으로 이렇게 보험료가 결정됐고 이래서 운영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지? 그러면 내가 정해놓은 그 범주에서 뭐가 지금 잘못된 거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수익성 분석은. 그래서 현금흐름 방식은 수익성 분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삼형 방식은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자, 4번 보겠습니다. 3위원을 포함한 다양한 기초율을 가정하며 계리적 가정에는 계리적 가정이에요. 그렇죠? 위험률, 해지율, 손해율. 근데 적립이율 이거는 아니죠. 적립이율은 경제적 가정이잖아요. 좀 전에 봤죠. 그래서 옳은 거.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뜯어보면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해하면은 쉬워요.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니죠. 이해하고 푸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3위원 방식, 현금흐름 방식은 우리 이번에 시험에 여러분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100%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자, 우리 3위원 방식과 현금흐름 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다양한 요소 고려했다. 맞죠? 자, 현금흐름 방식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금흐름 방식만. 자, 니은 보니까 기초율 가정과 관련된 부분들. 그렇죠? 자, 우리 회사별 최적 가정률이 맞죠? 근데 기대 이익이 내재돼 있대요. 정확한 보험료를 결정하면 여러분들 수지상 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험료 쪽으로만 결정하는 거지 기대 이익은 따로 분리를 합니다. 따로 합니다. 그렇죠? 따로 기대 이익은 별도로 하고 보험료적인 요소만 정확하게 최적화된 보험료를 결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수익성 분석을 동시에 한다.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며 새로운 가격 요소 적용해 정밀한 정교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맞죠, 여러분들? 자, 많이 소요된다. 맞죠? 그렇죠? 그럼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 니은이 잘못됐네요. 니은. 그렇죠? 지금 계속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니은이 잘못됐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파트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1, 2, 3파트 이렇게 보험료 계산 기초까지 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 세제와 관련된 부분까지 다 우리 파트 2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